저기 대표님,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아니, 그러니까 어제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할것 같아서. 미안한데, 내가 이런 얘기할 기분이 아니라서. 다음에 얘기하죠. 먼저 일어날게요. 아니, 어떻게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해요? 대표님 기분이야, 뭐 어쨌든 어제 그 일, 그 키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. 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까? 왜요? 사귀자는 말이라도 기대했습니까? 뭐라고요? 미안하지만 난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. 지금은 하고 싶지도 않고. 대답이 됐습니까? 말 못했다 사랑한다 참 많이 사랑했다 먼저 일어나죠. 이제서야 사랑한다 이 말을 해본다 오랫동안 후회와 눈물 시간에 뒤엉켜 사라져도 새겨진 널 대신 알마 얼룩처럼 이 말은 지워내려 하면 할수록 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까? 왜요? 사귀자는 말이라도 기대했습니까? 뭐라고요? 미안하지만 난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. 지금은 하고 싶지도 않고. 다음 미팅이 몇 시였죠? 회의 끝나고 바로 넘어가실게요. 오솔령! 지금 오는 길이에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기 다들 오네요. 오솔레미오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, 나.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솔, 혼자 가냐? 같이 가지. 저기 대표님. 어. 그
그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미처 못하고 간 말이 있어서요. 무슨? 저도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. 특히 대표님 같은 사람이랑은 더더욱. 네? 그날 키스 역시 뭐 쌤쌤으로 치죠. 저도 한 번, 대표님도 한 번,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. 됐죠? 그럼. 청소 요정 어플리케이션은 경쟁 업체 이용자 수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2016년 6,000명에서 2018년 1만 명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쟁사인 다치워, 올클리닝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사 고객을 나이별로 분석해보면 30대가 52%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%, 10대에서 20대가 12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런... 야! 아니! 어디 갔어? 아니 저기서 나한테... 대표님?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. 계속하시죠. 네, 계속 발표하겠습니다. 30대의 경우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 자사 어플리케이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청소할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의 신혼부부들의 이용률도 높게 확인되었습니다. 그래, 잘했어 기로솔. 나이스 샷이다. 잘생긴 인간들 얼굴값 꼭 한다더니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그냥. 아 그니까 나쁜 놈 진짜. 아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마음이나 들쑤셔놓고 그지? 사람 잘못 골랐어. 야 근데 그날 진짜 뭐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닐까? 아니 뭐 표정도 그렇고 평소랑 좀 달라 보이긴 했는데 내가 괜히 막 끝까지 붙잡아가지고. 아니 뭐 있잖아 뭐 막 그 다른 일 때문에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고 진심 아닌데 막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어? 네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고? 야 얘는 무슨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? 나는 우리 대표 같은 사람은 트럭으로 갖다줘도 싫어요. 어?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어? 자기 감정만 우선이고 이랬다 저랬다. 아 진짜 아주 그거 밥맛 똥맛이야 우리 대표. 그거 참 유감이군요. 내가 그렇게 밥맛 똥맛이라. 여보세요? 너 듣고 있어? 뭐야? 말도 없이. 근데 진짜 좋아하긴 했나 보네. 3년이나 쫓아다니 이도진 때도 안 그러더니 엄청 흥분해서. 귀엽다? 와, 나 진짜 웃기지도 않아, 정말. 뭐? 내가 밥맛 똥맛? 와, 어이가 없네. 아니, 나도 이 정도면 어디가서 빠지진 않지 않습니까? 아유 능력 있지, 키 크지, 옷잘 입지. 아 솔직히 외모도 뭐 어디 가서 못 빠진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공주님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까? 아, 물론 솔직히 제가 조금 변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로 제가 제 멋대로 군 적은. 대표님. 예. 저기. 고장입니까? 예, 그러네요. 역시 사람은 오빠리라니까. 먼저 가시죠. 아니요, 기로솔 씨 먼저 가요. 네, 뭐 그러죠 그럼. 아 저기 왜요?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?
그게 그러니까 그날 저희 집 앞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합니다. 뭐요? 연애할 생각 없다는 얘기요? 그 얘기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?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같은 사람이랑은 더더욱. 그랬죠. 그랬는데. 기로솔 씨. 기로솔 씨 눈엔 내가 막 진짜로 그렇게 반맛입니까? 네. 반맛이에요.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정말 반맛이거든요, 전.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 먼저 가봐도 되죠?